네, 이데일리 TV입니다. 파인테크닉스, 우리 기술 투자, DLENC, 원익 P&E, 키다리 스튜디오, KCC, 오리엔트 전공 올라왔습니다. 한국경제TV는 키다리 스튜디오, 그리고 파인테크닉스, KCC, 원익 P&E, LG화학, KMW, 에코플라스틱 선정을 했네요. 자, 매일경제TV로 갑니다. 포스코 있고요. SK텔레콤, CS윈드, 원익 머티리얼즈, LG유플러스, 역시나 키다리 스튜디오 들어있네요. KCC까지 올렸습니다. 자, MTN입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, 캠트로스, 만도, 카카오뱅크, KCC, 원익 P&E, 파인테크닉스까지 선정이 됐네요. 네, 오늘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슈 체크도 꼼꼼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?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죠. 그리고 이러한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풍력 쪽에 강력한 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풍력타워 쪽에는 이제 전 세계 점유 1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제 다트 전자공 시스템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수주 잔량이 지금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올해 목표치는 충분히 좀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성장세에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은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이런 규모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2020년 후반 때가 되게 됐을 때 현재 시장보다 뭐 2배에서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장 수혜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풍력타워 쪽에서는 뭐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점유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인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인수 시너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. 하부 구조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. 하부 구조물 시장은 이런 타워 쪽 시장의 규모보다 약 4배 정도가 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연스럽게 풍력 타워 쪽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하부 구조물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정 이상의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S윈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사실 그동안 한 답보 상태를 보여왔어요. 주가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네. 지금 시점에서 좀 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? 오늘 한 1%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거든요. 네, 지금 이제 단기 박스권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8만 2천 원대가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박스권 82,000원부터 74,000원 라인까지는 이제 충분히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9만 원대에서 한번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이러한 정책적인 흐름들이 미뤄졌던 것들이 진행이 되거나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 사업 군에 대한 그런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규모의 이런 투자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2차 전지나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굉장히 큰 상승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난 3일에는 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한 11만 5천 원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또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79,7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. 자,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. 네,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. 사실 이제 비트코인 종목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.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.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새 이제 6천만 원대를 다시 거의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처로서는 계속적으로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이런
창업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는 게 특히나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기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수수료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 이제 증권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또 거래가 다시 활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두나무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유효는 뭐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뭐 거래소를 상장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제도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런 거래에 대한 이런 가격 제한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심리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또 블룸버그에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좀 또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또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유명한 기관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또 이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회복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좀 주가의 상승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였고요. 오늘 장에서 4% 가까이 또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. 8,590원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, 오늘 뭐 앞서 소개해 주셨던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뽑아봤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핫한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돼서 시작이 되게 됐을 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물량이 잠긴 상태로 유지가 됐다라면야 뭐 좀 진행이 됐겠지만 이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% 14%대 좀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DPA에 따른 이런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뭐 투자 유치에 따른 이런 뭐 앞으로의 시너지라든지 방향성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 해외에 이런 자체 플랫폼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웹툰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이제 시장의 수혜를 좀 빠르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투자를 받은 것 자체도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IP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OTT 플랫폼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.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레저 관련된 부분들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웹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IP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 CP 유통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가치 개발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자체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3대 이제 웹툰 또 회사로도 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성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DP 드라마 보셨어요? 네, 이거 예비군, 네, 이게 그 이제 군대 탈영병, 얘기잖아요. 예. 네, 탈영병 얘기잖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의 그런 옛 추억을 상당히 많이 좀 떠올릴 수 있었고요. 좀 약간 울렁증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. 그래서 네, 좀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네, 주변에서 하도 재밌게 봐서 저도 봤는데 네. 아유,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네, 네. 엄청 빨리 갈 수밖에 없는데. 후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인기가 좋은데 여기에 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격보제까지 터진 상황이죠. 그래서 네. 13%까지 급등을 하면서 19,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, 사실 제일 콘텐츠리는 그러면 이 DP에 대한 소식이 조금 빠진 건지 오늘 2%대로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. 아, 사실, 재료 소멸인가요? 어떻게 볼까요? 사실 예. 오늘의 상승은 이제 투자 유치 쪽에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DP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이제 또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주가 모멘텀이 나올 것이고 제일 콘텐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 예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채널에 대한 수요라든지 앞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처음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해당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 자체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뭐 넷플릭스향 그런 제품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
장기적인 이런 흐름에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성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그럼 성장성을 본다면 뭐 이 제이콘텐츠나 키다리 스튜디오 두 종목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나요? 네, 저는 이제 콘텐츠 제작 쪽에는 상당히 좀 좋은 이제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.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콘텐츠나 이런 레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. 그쵸, 예. 점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또 여가 시간에 잘 보시면 이제 넷플릭스 얘기라든지 뭐 DP가 흥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수요가 앞으로 가면 늘어나면 늘어나서 사실 줄어들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키다리 스튜디오는 현재 12%대 급등력은 계속해서 가져갑니다. 세 가지 종목도 체크해 봤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